그 가운데 인천 동구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좀 열악합니다. 네, 이 문제에 맞습니다. 대한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하철 3호선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라에서 동인천 지역, 송리 모거리 지역을 거쳐서 송도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의 개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동구뿐만 아니라 이제 미추홀에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고속도로 제4호선, 제4 경인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그 4호 경인 고속도로 4호선하고 1호선하고 연결하는 남북측의 도로도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추홀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신기사거리 쪽에서 주안역에 이르는 공간인데, 그 공간 내그 지하도로를 문학 IC부터 가자 IC까지 만들어내면 육상의 지상부의 교통체증을 굉장히 많이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와 미추홀구에는 원도심답게 낡은 공업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더 활력을 찾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저는 큰 걸음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을 했을 때, 바다를 열어서 인천을 살리자 100조 플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도심 개발에 민간 자본 100조를 끌어들여서 한번 크게 갈아엎어보자. 부산 북항도 재개발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지리적 입지적 조건이 좋은 인천 항만 일대나 인천 원도심을 왜 개발을 못하냐. 글로벌 공항이 옆에 있고 서울이 바로 옆에 있는 그 훨씬 지리적 여건이 좋은 곳인데 그곳을 제대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큰 꿈이었고, 그 연속 선상에서 우리 주한 산단이라든지 동구 산단, 만석 공업지대 굉장히 낡은 산업들로 되어 있죠.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방식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가 공업 용지로 되어 있어요. 인천시장은 돈은 없지만 요술방망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땅의 용도를 정해주는 권한. 그 권한을 활용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용적률이라든지 토지 용도라든지 이런 데서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지금의 낡은 산업을 새로운 첨단 산업, 판교나 등등 송도와 같은 첨단 산업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 80% 이상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참 많이들 고통받으셨고, 지금도 그런데 예.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자문 변호사라도 활동하셨잖아요. 이 네네. 문제는 국회의원 되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시겠어요? 일단은 우선 이게 왜 생겼는지부터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임 민주당 구청장님들이 한 사람에게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라는 것들을 몰빵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빌라 짓든 업자한테 3천 세대라는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큰 단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금 여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부실화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는데,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여야 합의로 1차 대책을 마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세계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세청의 조세채권 우선 변제권 관련한 부분인데, 그것이 공매이나 경매의 경우에는 안 분해서 이제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가게 돼 있는데, 이 일반 매매계약의 경우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리사무소의 부실 관리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또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4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대 부지입니다. 여기에 뭐 복합개발이냐 뭐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는데 어떤 구상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거 참, 저는 거의 관리 책임자의 직무 위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 8년간은 인천시였으니까 인천시장이 책임자였었고, 지금은 인천대 총장님이 책임자인데, 공공재산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저는 호종식 의원님은 거기다 워터파크 짓자고 하는데, 워터파크는 짓는 데만 1,000억 정도 소요되고, 강원랜드의 워터파크는 1년에 100억 넘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이 첨단 산업을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자. 공공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그 첨단 산업이 주변의 주한 산단의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가야 된다.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그 상징적인 교육센터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추홀이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 강력 사건들이라든지 전세 사기 같은 걸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입시 교육하면 서울 대치동, 그리고 새로운 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양성하는 곳은 인천 미추홀. 미추홀 거기에 고등학교만 8개입니다.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 2개가 있죠. 그렇게 밀집된 교육기관이 그 한 곳에 있는 곳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교육센터를 지어서 미래형 인재들을 키워낸다. 그러면 미추홀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지난달 15일이었죠. 또 어떤 총선 승리 전략이 필요할지, 또 인천에서 워낙 국민의힘이 열세였기 때문에 네네. 다른 후보들과 연대도 좀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인천에 그 묵은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 이 송도나 청라는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이제 발전을 그 거듭해 왔는데 나머지 지역은 정말 큰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은 결국 중앙정부와 협력하에 그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숙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을 필두로 한 그 중앙정부 그리고 인천 유정복 시장님을 필두로 한 인천시정부와 같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또 실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시청자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그 동구 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 심재돈입니다. 우리 그 동구 미추홀구는 그 많이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큰 변화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 심재돈 대통령님 그리고 인천시장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해법들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리고 실천해낼 수 있는 그 힘과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대표 일꾼이 되어서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동 미추홀갑 심재돈 후보와 네.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